중국군은 빠른 속도로 평양으로 진격해갔습니다. 특수 치안 안정작전이라고 말하면서 북한 내륙 깊숙이 들어왔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북한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전력차로 인하여 북한군은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대다수는 현재 백두산 화산폭발 수습 현장에 가있었고 무엇보다도 전쟁이 불가능한 군대였기에 중국군의 이런 진격은 북한군의 붕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로망은 매우 처참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도로를 새로 깔면서 진격을 해야 했는데요. 고속도로에 있다곤 하나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한 고속도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이런 북한의 인프라 문제가 중국의 진격을 점차 지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북한군의 저항도 이어졌는데요. 김정은의 신변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중파가 완전히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었기에 일부 북한군들이 중국군의 진격을 막아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중국군을 향해 조금씩 게릴라전을 펼치고 보급대를 공격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군의 진격이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중국군의 공세 종말점이 도달하게 된 것이었죠. 그것도 평양이 아닌 평양에서 64km 정도 떨어진 안주에서 말입니다. 중국군이 생각보다 빨리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프라와 보급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만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중국군에게 안정적으로 식량 등을 제공할 보급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이렇게 긴 보급선을 따라서 보급을 하니 자연스레 진격에 차질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군은 빠르게 평양을 점령하기 위해 주요 도로망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북한군이 숨어서 중국군을 공격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보급이 차단된 상태가 된 것이죠. 북한군의 저항은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친중파가 평양을 장악했다고는 하나 김정은의 신변이 확보된 것도 아니었고 군부 전체를 통솔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친중파가 평양을 장악했다는 소식은 그대로 북한 군부 내에서도 퍼지게 되었는데 북한 군부는 이에 실망하며 군부를 떠나거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백두산 인근은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백두산 폭발로 인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소멸하였고 초토화가 되었으니까요. 화산 폭발의 위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 인류가 만들었던 핵폭탄보다도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특히나 화쇄류가 위험한데요. 화쇄류는 화성 세슬류의 줄임말입니다. 화산 폭발 이후 산의 사면을 따라 고속으로 분출되는 화산재를 의미하는데요. 최대 이동속도는 700km per hour이며 온도는 약 1000도씨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원전 79년 폼페이의 비극을 발생시킨 주원인이 바로 이런 화성 세슬류였죠. 백두산 폭발 이후에도 이런 화쇄류는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력과 관성, 열에너지를 추진력으로 100km 이상 지면을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겨우 수습이 된 지역을 찾아가 보니 이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해산과 같은 주요 도시들이 완파되었습니다. 또한 북한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피해가 극심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해도 2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었죠.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준비했지만 중국군이 평양으로 진격 중인지라 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일으킨 또 다른 비극이었죠. 이곳은 개성 출입문 사무소입니다. 근데 이곳을 지키던 국군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대규모로 북한군과 북한 인민들이 출입문 사무소로 넘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이라도 난 것이 아니냐는 걱정에 국군은 총부터 빼들었지만 이들이 전투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빠르게 기순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한 차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할지 아니면 받아주면 안 될지 어찌됐건 절차에 따라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국정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던지 임시로 건물에 빌려서 수용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국내로 넘어와 인산 인해를 이루었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중국군의 진격 속도와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국내 여론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중국군이 이미 한반도로 깊숙이 개입했다는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자 여론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북한군의 대규모 투항 사태는 개성 출입문 사무소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전선 곳곳에서 북한군이 전위를 상실하고 국군에게 항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쿠데타로 인해서 북한군부 전체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의 폭발과 중국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한군들 중 일부는 차라리 한국에 붙어서 목숨이라도 연명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을 모두 기순 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친중파에 넘어가지 않은 일부 북한 군부와 한국군 간의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진중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김정은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개성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는 친중파의 크나큰 악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특성상 절대 지도자가 잡히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양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나라이기에 김정은을 잡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친중파와 중국군은 부랴부랴 김정은을 잡기 위해 개성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평양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평양은 다른 북한 도시와는 다르게 상당한 도심입니다. 그래서 시가전을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평양을 지키겠다면서 김여정이 평양에서 군대를 수습하고 버티고 있어서 중국군 입장에서도 평양을 무시하고 개성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배려 덕분에 언제든지 김정은이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군은 골머리를 앓기 시작합니다. 첫 쿠데타 때 김정은을 생포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패착 중 하나였죠.
북한 안주입니다. 중국군은 어떻게든 보급을 짜내어 평양으로 다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북한군의 저항도 있었지만 대부분 약한 저항이어서 무리 없이 진격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여기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급을 현지 보급을 통해 해결하면 되겠다고 판단했지만 북한은 생각보다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도시에 가도 식량이 없었고 약탈을 하려 해도 식량을 가진 집이 거의 없었죠. 결국 며칠을 굶는 중국군도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보급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죠. 근데 백두산 폭발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군에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평양을 점령해 개성으로 진격하여 김정은을 잡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서 중국군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진격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이런 중국군을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화산재가 동북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야 만 것입니다. 어찌됐건 중국군은 조금씩 조금씩 평양으로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도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의 화산재가 전부 다 일본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화산재가 쌓이기 시작했고 각종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든 공항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산재의 피해로 인해서 일본의 농업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식량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군의 북한 침공과 일본의 경제 불안은 그대로 극우 세력의 확장을 보이게 했는데요. 일본은 이런 기회를 잡고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보통 국가로의 단계를 차차 밟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도 정계에서 협상파와 주전파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개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열띤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모두 양측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협상파들의 주요 골자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데 전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서방세계가 전쟁을 반대하고 있었고 전작권이 미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전파는 지금 통일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영 통일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중국이 평양을 점령하는 순간 한반도 북부를 영영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죠. 모두 일리가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확전을 원치 않았던 국제사회가 한국을 말리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협상파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는 완전히 마시 가버린 상황이었는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말이 아니게 되었는데 백두산 폭발의 여파로 물류 시스템이 멈추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각종 원자재 공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대한민국 경제는 몰락 초읽기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협상파는 이러한 국내 현실을 거론하면서 전쟁을 막고 중국과 협상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전쟁한다는 것은 애국자가 아니라면서 말이죠. 2500만 명을 위해 5000만 명을 희생시킬 수 있을지 계속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협상파들은 이런 우위를 활용하여 대통령까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계에서 다수가 협상파를 지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의회의 요구에 순응하며 중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들은 전부 국민의 생각을 듣지 않고 판단한 것들이었죠.